아이고! 어머,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와. 아, 처음 몇, 아, 아니, 그래. 예전 몇 주였지? 아, 예, 아니요. 어, 홍현희님 저희 프로그램에서 뵀잖아요. 네, 네, 아니, 더 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젊으셨네. 아, 아니, 제가 좀 신경 썼죠. 피부랑. 네. 와, 아, 진짜. 번쩍 그때보다 번쩍 더 젊으셨는데? 아니, 왜, 아니, 올해 뭐, 뒤지지 않아요. 아니, 제가 좀... 제가 비밀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예. 그 사이에 눈 밑에 있는 지방 재배치. 어쩐지. 아~ 눈 밑에 있는 지방 재배치. 어쩐지. 아~ 아니 어쩐지. 아니 어쩐지. 예, 예, 좀 앉으세요. 아니 박사님 너무 청년이야. 진짜 젊으셨다. 나 아드님이 들어온 줄 알았어 진짜. 거짓말 좀 못해서. 네, 너무 잘해서 완전 젊어져. 너무 잘해서. 세 분 반갑습니다. 제가 엄청 맛있는 거 많이 딜리버리 갔다. 네. 아니 직접... 딜리버리긴 한데 되게 비싸고 맛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딜리버리는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딜리버리는 맞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알다시피 우울증이 심해요. 이 앞에서는 막 까불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제가 제주에 있는 게 본인도 괜찮대요. 당신도 행복해라. 그런데 요즘 와서 보니까 큰아이 장가 보내고 많이 외로움을 타더라고요. 아까는 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삐끼예요. 이게 완전히 삐끼예요. 그러니까 오피셜하게는 이렇게 방송하고 할 때는 막 까불거리고 이러는데. 아니 근데 박사님 이거 원인 중에 또 아까 계속 아우 우리 어머 행얼 씨 때문에 그래 행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네. 심지어 방 안에 자전거가 있는데 막 흑인교도 했어요. 네네. 그거를 왜 방 안에 두신 거예요? 아니 그 전기로 충전해야 하니까. 아 전기 충전. 그거 좀 뭐 닦거나 아니면 좀 현관에 놓으실 수. 저 닦은 게 저거예요 지금. 아, 제가 물로 다 닦았는데 오늘 방송한다 그래갖고. 남편이 올해 자전거를 몇 번 샀는지 아세요? 네? 몇 번이요? 응. 네다섯 번 샀어요. 처음에는 다섯 번. 나는 왜요? 아 나는 싼 걸 사야지 하고 중국제를 사고요. 그다음에 애국해야지 하면서 3천 사고 그다음에 미국에 비싼 거는 세일한다고 또 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네 대는 어디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다 당근으로 팔았어요. 아, 당근이 너무 좋아.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안정환 씨 자전거를 타면 혹시 멀리 조금 갔다 올 때마다 그렇게 고장 날 일이 있어요? 자전거가 그렇게 뭐 넘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 고장 날 일이 없죠. 남편은요 빠지지 않는 이상. 돌아올 때마다 고장 나 있어요. 뭐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를 어떻게 하셨길래? 아무튼 제가 별명이 파괴왕이에요. 파괴왕. 나 파괴왕. 그리고 기계치야. 그래갖고 이것저것 막 눌러보다가 뭐 기계 만졌다면 다 고장. 제가 얘기해드릴까요? 남자가 어느 정도 기계치냐 하면 타펠 여기 무슨 수리한다고 전기를 다 내렸어. 그다음에 이제 전기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 돌리라고 해. 근데 각각 집에서 뭐 버튼을 하나 눌러야 된대요. 그래야지 그렇게 딱 돌아간다고. 우리 집은 몇 시간 동안 안 돼. 왜? 홍해결이 그 버튼을 못 찾아. 아 두꺼비 집을 못 찾으신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무것도 몰라요. 혹시 등 갈아보신 적 있어요? 등도 못 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ADHD가 있어요, 성인용으로. 그래갖고. 선생님,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뭐 진단을 안 받았는데, 제가 우울증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정신의학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남편은 무조건 ADHD예요. 그리고, 약간의 자폐 성향도 있어요. 아니, 맞죠. 일단 해결책을 찾아보죠. 아, 해결책이 뭐냐면요. 남편이 제주도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여기 있으면서 나한테 잔소리를 하지 말고, 방송마다. 여기서까지 저를 필요로 해서 저는 요즘 서울에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박사님 만약에 박사님 안 계시면 박사님 더 우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같아. 내가 뭔가 잔소리할 사람이 맞아. 있어야 그게 건강해진대잖아. 이게 재밌어 보여요 이게. 싸우는 것처럼. 안정환 박사님. 현희 씨 결혼 몇 년 차시죠? 6년, 7년 차. 6년. 한 30년쯤 결혼 생활을 하면 남편이 있어서 덜 외롭다. 없었어 더 외롭다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있어 더 외로운 게 있거든요. 그건 더 외로워. 같이 있어 더 외로운 거. 옛날엔 모든 사랑이 나를 향했는데 이제는 나는 말로만 좋아하고 통통이하고 인공지능 바둑이 더 좋아. 그러면 내 옆에 누워 있으면서 옛날 같지 않은 거야. 저기 제가 그 바둑을 좋아하거든요. 네. 이걸로. 이거는 근데 치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약간 ADHD. 그렇지. 이게 인공지능이랑 두니까
조금만 산만해서 덜컥 수가 나오면 무조건 져요. 아~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둬야 되거든요. 치료의 목적. 이건 정말 제 치료용이지. 사실 그 치료 제주도에서 하세요. 제주도하고 바둑하고 또 어울리지. 아, 그리고 제주도 협재에 저희 남편이 살고 있거든요. 그 단독에 살고 있는데 배를 타고 나가서 비양도 근처에서 세 번 조난을 당했어요. 제가 배란 배 사고는 다 겪어봤어. 모든 사고를 다 겪었어. 아들이네. 그러니까 밑에 구멍 나서 물 샌 적. 어머. 그 다음에 그물이 스크류에 걸려갖고 또 배가 멈춘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타다가 아예 물에 빠진 적도 있고. 근데 세 번 다 구조대 연락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왜 연락 안 하는 줄 알아요? 연락을 안 한 이유가 연락하면 신문에 나잖아. 괜히 또. 그러니까 와카남 홍해거리 팔자 좋은 놈인데 집사람 등쳐먹고 사는데 저기 제주도에 해경님들 힘들게 한다. 그러면 내가 민폐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어? 목숨 달린 얘기인데 그 신고 저걸 구조 요청을 해. 기를 쓰고 노를 저어서. 내가 보니까 아,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네. 노를 젖고 올 정도면은. 그다음 물어볼 거. 오기 직전에도 우리 작가님하고까지 디베이트 했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두 마리 있잖아요. 그거는 소변을 어디갔어? 갖고 와보세요. 갖고 와봤지. 왜 안 물어봤지? 소변 패드가 있죠, 소변. 네. 그러면 강아지가 한 구석에 소변을 보죠. 네. 그러면 저는 패드가 아까우니까 가위로 잘라서 소변본 부위만 잘라, 버리고 하잖아요. 남편이 저보고 그렇게 구차하대요. 아, 당신이 구차했어요? 이걸 보세요, 이걸. 아니, 이게 뭐냐면. 나 패드 알아요, 패드. 어? 아니, 이게 패드. 잘라져 있네, 잘라져 있네. 이거를 봐, 오줌을 누면. 아, 그렇게만 잘라서 이걸 기웃기웃해서 막 쓰는 거 이렇게 붙여갖고. 아, 그래서 나 그렇게 깔려있구나. 이게 얼마 한다고? 난 저 이거. 근데 이렇게 해결시 되면 또. 해결시. 나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시. 나는 환경을 나쁘게 하는 건 나는 너무 싫어. 좋아하시네. 요거, 요 조각으로 환경이. 난 그런 말투가 너무 싫어. 아니. 이게 한 장에 얼마 안 돼. 이거 버리고. 혹시 돈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라니까요. 근데 애들도 이게 한 장이 있어야 거기 안에서 예쁘게 싸지. 남편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아니 저는 좀 그래도 저는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은 애초에 반장씩 잘라서 놓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나 그 생각했어. 어, 괜찮다. 한 장 크게 놓지 말고 잘라서 놓으면 거기다 어차피 싸잖아요. 지금 강아지 이름을 모르는데. 한 장만 있으면 애들이 거기서만 싸거든. 반장을 잘라 놓으면 아낄 수 있잖아요.